요 정도 속도는 괜찮겠나요? 천천히 나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가고. 하여튼 뭐, 이게 3개월 코스니까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그죠? 어. 앞에 있는 분은 오전에 듣는 분이신가요? 어, 근데 저녁에 또 왜 오시, 예? 어려워서요? 어, 그냥. 저 강의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어려워서. 자, 알겠습니다. 자, 가서, 일단 프린트를 아까 안 푼 게 있어요. 하나 안 푼 게 있는데, 17번 하나 풀게요. 17번 문제를 안 풀었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필기할 동안. 들어갈게요. 튀넨의 고립국은 토지 양태는 경작 농산물의 생산비입니까? 수송비입니까? 수송비죠. 수송비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셔야죠. 중심지의 거리의 동심원지대 모델은 아까 그림을 한번 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비를 강조했어요? 수송비죠. 그죠? 아, 수송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데 이제 152페이지로 가세요. 152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마지막 지대론에서 이제 들어 두 가지인데, 마샬의 준지대가 있고 파레토의 경제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묶어서 얘도 별표를 한번 쳐놓으시면은 준지대가 계속적으로 나왔다가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전용수익과 바꿔서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준지대는 지대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샬이라는 학자가 원래는 지대라는 건 토지의 대가죠. 그러니까 원래 토지에 쓰는 말인데 얘는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토지예요? 토지가 아니에요. 아니죠. 설비.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이런 거. 농기구 같은 경우도 남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것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영구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영구적, 그 다음에 장기적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안 되고 단기적이라는 말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기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냥입니까? 소멸될 수도 있습니까? 소멸되죠.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고정돼서 수익이 생기는 것이지, 장기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일시적으로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수익이 있으면 우리가 가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장기는 또 우리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자, 벌써부터 야매를 간다는 건 그런데, 자, 마샬은 그냥이요, 지대에 준해요. 토지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기계는 영구적으로 생겨요? 지대가 일시적으로 생겨요? 장기적이요? 단기적이요? 단기적 이렇게 가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암기하시냐면 제가 이제 암기 기법을 좀 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을 했는데 맛살을 준 그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맛살을 준 그녀가 맛살을 줬는데 오양맛살 아시죠? 그죠? 맛살 줬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걸 줘서 내가 그거 먹고 취했어요. 해줬어요. 그럼 맛살 준 그녀와 길게 만납니까? 짧게 만납니까? 짧게 만나거든요. 다시 갈게요. 뭐 준 그녀와? 그럼 맛살 나오면 누구 나와야 돼요? 준 나와야 되죠. 그럼 얘는 길게 만났어? 짧게 만났어? 영구적이야? 일시적이야? 장기적이야? 단기적이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갈게요. 그럼 맛살 준지대 있어요? 찾았습니까? 얘는 이제 한계의 생산비론의 리카도의 지대론을 재평성해서 준지대는 토지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장기에 생겨요? 단기에 생겨요?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라고 되어 있죠? 단기적으로만 생산 요소 공급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얘는 항상 장기에 나와야 돼요? 단기가 나와야 돼요?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는 이 생산 요소가 공급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 준재는 고정 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찾았죠, 그죠? 고정됐으니까. 그럼 4번의 준지대는 토지입니까? 토지 이외입니까? 고정 생산 요소에 기록되는 소득이라고 했죠? 그럼 장기에, 단기에.
지대 성격을 가진 소득이며 장기적으로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암기할 수 있어요? 말산중 근형 어떻게 만났다고? 그러면은 영구적, 일시적, 장기적, 단기적, 단기적으로 만났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이게 키포인트고. 이제 파레토는 얘 이제 반대로 준지대가 아니라 파레토 지대예요. 파레토 지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지대인데 경제지대를 얘기하면서 파레토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지대라는 자체가 인간이 만든 기계가 아니라 토지에 적용돼요. 토지는 오래가니까 지대가 그냥 영구적으로 생겨요. 물론 얘도 이제 이 지대라는 자체가 또 다른 걸 뺀 초과인이라는 자체가 똑같은데 얘는 토지에 적용시킨 거죠. 자, 그럼 이건 전용수익과 경제지대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바꿔서 나왔던데, 자,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가지. 자, 이 토지에 대한 생산, 토지 생산 요소가 노동하고 토지가 다 생산 요소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임금을 받고 토지는 지대를 받거든요. 자, 그럼 갑돌이가 가라는 토지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다라는 토지가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나다라는 토지가 80만원 받아서 자, 이거를 포기하고 얘가 이 가라는 용도로 100만원을 받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20만원을 더 받습니까? 이게 경제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전체 100만원 수입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80만원이 전용수입이고 전체 수입에서 80만원을 뺀 20만원이 경제지대라는 얘기예요. 그지? 무슨 지대? 경제지대. 자, 그러면은 일단 다 하고 나서 가는데요. 만약에 박찬호 선수라는 사람 아시죠? 자, 이 사람이 이제 LA로 갔어요. 다저스로. 그러면은 예전에 서울에 남으면 1억 준다 그러는데 LA 다저스는 100억 준대요. 그럼 그냥입니까? 99억을 더 법니까? 이게 경제지대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프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자, 들어보세요. 얘가 지대고요. 얘가 이제 거리인데요. 이제 공급곡선, 토지에 대한, 여기 양입니다. 토지 양.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공급곡선과 토지에 대한 수요곡선이 이렇게 만나서 요게 이제 전체 수입이 돼요. 자, 그러면서, 자, 이 칠판 주게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럼 밑에 있는 부분이 생산비만큼 받아야 되는 게 전용 수입이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이. 근데 만약에 1,500원 받았어요. 그럼 500원을 더 받죠. 그분이 경제지대입니다. 생산자 잉여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경제지대라는 자체는 더 받는 거죠.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틀려져요. 그럼 박찬호 선수는 공급하기가 쉬워요? 좀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가파르죠. 그럼 이게 이제 시계줄이라면 자, 요게 가파를수록 그냥입니까? 경제지대가 많아집니까? 많아지죠. 그런가요? 공급이 쉬워서 그래요? 공급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럼 공급곡선이 비탈을 쪼갤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는 거예요. 토지는 우리가 부중성이에서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100% 다 경제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완전 탄력적이면 전용수입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할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파레토입니다. 파레토는 그냥 해요. 경제지대예요. 경제지대.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암기하기 어려우시면 옛날에 왜 파레트 아시잖아요. 물감 짜는 거. 파레트는 그냥 해요. 아끼려고 짜요. 그럼 그냥 해요. 경제적이야. 그럼 파레토는 무슨 지대다? 경제지대. 찾았습니까? 그러면 전용 수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제가 나다라는 용도는 80만원 받는다라는 자체가 그냥입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입니까? 그게 80만원이 전용 수입이에요. 근데 100만원 받았죠? 그럼 그냥입니까? 20만원을 더 초과해서 받았습니까? 그게 경제지대예요. 자, 전용 수입 가볼게요. 자,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가 바꿔 나왔거든요. 그럼 전용 수입은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100만원을 선택했으면 이걸 그냥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포기했죠. 그래서 기회비용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급 대가가 경제지대여 전용 수입이에요. 전용 수입이죠. 경제지대는 어떻죠? 아까 100만원에서 80만원 뺀 20만원이었죠. 그래서 그 생산 요소의 현재 용도에서 받은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 잉여라는 부분이죠.
그런가요? 근데 아까 박찬호 선수는 그냥입니까? 공급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럼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2번. 생산 요소의 탄력성에 따라 전용 수익과 지대와의 관계. 자, 생산 요소 공급이 일반적인 경우는요. 전체적인 경영지 지대와 전용 수입의 탄력성에 크게 따라 배분되는데, 자, 아까 생산 요소가 토지는 공급이 완전히 어렵죠. 그럼 서 있으니까 그냥입니까? 수입 전부가 경제지대입니까? 경제지대고. 완전히 누워있으면 완전히 공급하기가 쉽죠. 그럼 다 전용 수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갈게요. 자, 파레토는 무슨 지대를 얘기했죠? 그럼 경제지대는 그냥요, 더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빼죠. 그런가요? 공급이 쉬울수록 더 받아요? 어려울수록 더 받아요? 그럼 토지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 다 완전 비틀어 쪽을 가정한다면 경제지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얘와 얘는 이름이 달라요. 맛살 준 그녀와 어떻게 만났죠? 짧게. 그죠? 토지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그러면 짧게니까 영구적이다, 일시적이다? 장기적이다, 단기적이다? 자, 파레트는 왜 그냥 샀어요? 아끼려고 샀어요. 경제지대죠. 그럼 어디에 말하는 거죠? 영구적으로 생기죠. 맞습니까? 경제지대는 그냥이요, 더 받는 부분이에요.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고, 더 경제지대를 더 받을 수 있다면 완전 비틀어적일 때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제가 찍어줄게요. 그래서 저번에 안 나오는 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지금 아예 154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약속드리고 갈게요. 안 나오는 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찍어준다면 154페이지에 도시토지지가이론의 3번에 헤이그 마찰비용이라는 게 있나요?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그럼 이 저자와 제가 마음이 딱 맞은 게 이쪽 페이지에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건 3번밖에 없죠. 그럼 3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믿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른 건 바라보지 말아라? 보지 말고 3번만 보세요. 3번만. 지금 보고 있습니까? 3번만. 자, 헤이그는 마찰비용 이론을 얘기하는데요. 자, 얘는 뭐냐면, 자, 헤이그 마찰비용 이론. 마찰비용이라는 것은 얘가 말하는 게 마찰비용은 지대에다가 교통비를 더해요. 자, 땅은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나요? 없죠. 근데 교통비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교통비를 최소화하는 게 마찰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럼 교통수단이 안 좋아야 돼요? 수단이 좋아야 돼요? 그럼 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비를 강조한 거죠. 할게요. 자, 해그의 마찰비용 이론은, 자, 공간의 마찰비용은 뭐와 뭐의 합계라고 얘기했나요? 그럼 교통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간 마찰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합니다. 따라서 중심지에 가깝거나 교통수단이 양호하면 교통비가 절감되죠? 교통비 절약이 바로 지대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져가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지대론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동심원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로 가시면은 157페이지 가시면 선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기시면 다핵심이라는 단어 있죠. 근데 거기까지만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할 거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자, 갈게요. 그럼 세 가지가 도시 내부 구조라는 거죠. 근데 아까 튜넨이라는 학자 아시죠? 튜넨이 버제스에 영향을 줘요. 동시번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들어갑니다. 자, 튜넨은 아까 그냥입니까? 농업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얘도 띠를 형성하면서 집약과 조합농이 원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제스라는 학자가 가져온 거죠. 동시번호. 버제스입니다. 그래서 1920년도 초반. 자, 얘가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시카고 대학에 이제 시카고시가 소도시라면, 얘가 사회학자예요. 그래서 마치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거는 도시가 생물학처럼 생태학적으로 이제 관점으로 이제 봤다는 거죠. 자, 생태학적 관점이 이제 아까 왜
어디로 침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경쟁, 천이, 옮길 천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도시가 분화되는 거죠. 그럼 그림을 한번 볼게요. 맨 밑에 그림이 하나 있나요? 그래서 1번 지구가 중심 업무지구예요. 중심 업무지구. 12D입니다. 이 12D는 뭐냐면, 서울로 친다면 명동입니다. 명동은 백화점만 있어요. 시청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실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지대가 높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도 좋고, 인구 밀도도 높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쪽으로 모여듭니까? 포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은 천이라고 돼 있어요. 천이. 점이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옮길 천차를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공장이 더 이상 못 있어서 공장이 튀어나가요. 그래서 공장이 옮깁니다. 천이라고도 하고요. 점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근데 전이라고도 해놓으세요. 전이라도 옮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암인자가 전이 된다는 얘기 들어오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측은 공장이에요. 경공업이 있고요. 이 외측은 사람들이 사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빈민들이 삽니다. 그래서 불량 주거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공장도 아니고 주거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다는 게 점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소득이 높아지면 그냥입니까? 주거지로 옮깁니까? 그럼 3번 지구는 뭐라고 돼 있냐? 이 저자가 뭐라고 되셨어요? 자, 3번에 가시면은 근로자 주택보다는 저소득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근로자를.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저소득 주택지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중상층 있죠. 중상층 찾으셨어요? 시험 문제는 고소득 주택지대로 나와요. 고소득. 그 다음에 5번은 통근자라고 돼 있죠. 자, 통근자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직주분리를 얘기했는데요. 자, 지금 강남이 땅값이 비싸니까 월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나갑니까? 위성도시가 생기죠. 통근자 시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얘가 핵심은 뭐냐면 안쪽은 공장이고 불량 주거지니까 환경이 좋아요.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럼 빈곤, 질병, 도시 문제가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지고 저소득층들은 공장 옆에 있으려고 하죠. 그죠? 고용계가 많은 도심 쪽으로 갑니다. 적극성이 양호한. 그래서 이렇게 도심 쪽으로 입주하고 하고요. 고소득층들은 그냥입니까? 여기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떨어집니까? 떨어져 외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중심에다가 중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가 천이와 전이는 똑같다는 얘기했죠. 점이라고 나왔을 때 전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근로자가 저소득으로 나온다 그랬죠. 저자 동그라미 치고 중상층은 고소득, 통근자는 통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따라서 중전. 중전은 주상의 와이프입니다. 학교를 배우는데 학자 이름이 많아요. 괴로워요. 따라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그죠? 그러면 자, 중이 중심, 전이가 점이, 그 다음에 저수도 고도도 통근자지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위에 보시면 버제스라는 학자 있어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1925년. 자, 누구 이론을 따왔죠? 튀넨 이론을 따왔죠? 그 굵은 굿이 있나요? 그럼 동심원 모델은 튀넨의 고립국에 영향을 준 거죠. 그 다음에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있나요? 그 다음에 침입 경쟁 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동심원 버제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팁을 드리는데 중전 저고통 나와서 동심원 나오면 얘인데 이 두 가지가 얘예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따보세요. 일로 침입, 천이, 경쟁.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치 생물처럼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시험 이제 생태학, 침입, 경쟁, 천이 나오면 무조건 그냥요 동심원이에요. 동심원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따보세요. 생태학적, 침입, 경쟁, 천이. 그럼 누구 이론? 동심원이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얘랑 얘 단어가 얘랑 연결이 돼야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야매 해도 될까요? 해요? 하지 마, 해요?
그럼 자, 그럼 얘 나오면 얘 찍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따보세요. 동심 찾아. 버스 타고 생태계로 가자. 이렇게 가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그냥 했어요. 버스를 탔어요. 근데 안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침을 뱉어요. 그 사람이 따로 이제 침쟁이. 침쟁이에요. 따보세요. 침쟁이. 침쟁이. 아, 힘들어 죽겠다. 씨.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생태학적과 친익 경제의 천이가 나오면 무조건 동심원이거든요. 근데 저게 연결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할게요. 못 찾아? 못 찾아? 어디로 가? 그 안에 누가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단어를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는 이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기보시면은 156페이지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156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검정색 있어요? 아까 제가 점이라는 얘기 했었나요? 점이는 중심지구와 저소득 사이에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3번. 동심원은요. 자, 이 예를 해보세요. 안쪽일수록 그냥입니까? 공장이 있으니까 환경이 안 좋습니까? 범죄, 빈곤, 질병이 더 많아지겠죠? 멀어질수록 적어지겠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티네이 눈이니까. 자,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대요. 똑같습니까? 교통이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비판은, 한계는 시카고시만의 소도시만 봤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의 발달을 생각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밑에 보시면 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선형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을 이제 고려한 거죠. 1939년. 그래서 선형이라는 호이트가 얘기하는데 이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무슨 선자다? 넘겨보세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채를 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선자가 무슨 선자고? 부채선자고 이 모양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교통축이 만들어져요. 교통망. 그럼 CBD는 똑같이 1번 지구가 중심 업무 지구고 넘기시면은 5번 지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5번 있어요? 고급주택지라고 돼 있나요? 그럼 얘가 5번 지구가 고급주택지예요. 그럼 얘네들은 교통축과 가까이 있길 원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럼 접근성이 안 좋아요? 접근성이 좋아요? 그럼 지대가 높죠? 그러면 주택 지불 능력이 이 자리를 형성시킨다는 거죠. 그럼 고소득층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뭘 생각했기 때문에? 교통을 생각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소득층들은 그냥 있어요? 반대 있어요? 반대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쇠기형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쇠기형. 자, 그럼 갈게요. 저 보세요. 얘는 그냥입니까? 교통을 생각했습니까? 이 선자가 무슨 선자죠? 자, 부채 나오면 누구 나와야 되고 선형 나와야 되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부채 들고 호이 호이 할 수 있겠어요? 다 부채 들고 부채 나오면 무슨 형? 교통축. 누가 가까이 있다? 고소축 가까이 있죠. 그럼 그냥이야 지대 지분율이 높아야 돼.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이에요. 이 주택 지불 능력이 높아야 돼요. 높은 놈들이 접근성이 양호한 것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제가 넘깁니다. 지금 157페이지에 선형이 있어요? 이 선자가 무슨 선자야? 부채 들고 어떻게? 감사합니다. 호이트 있죠, 밑에? 호이트 있어요? 1939년. 자, 얘는 그냥입니까? 다 오로지 부채만 나옵니까? 자, 세 번째 줄 교통망. 네 번째 부채꼴 모양 있어요? 교통축 있어요? 맨 끝에 부채꼴 있어요? 그럼 얘네들 나오면 다 호이트 선형 찍으셔야 돼요.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검정 색깔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고용기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적극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주를 하려고 하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3번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이유는 그냥입니까? 교통 발달이 모두 증가돼야 돼요. 소득 증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한계는 고가주택의 고주택을 너무 강조했다는 게 좀 한계가 되겠죠?
자, 문제 풀어봅니다. 두 문제 풉니다. 두 문제. 자, 몇 번 몇 번 푸냐면 13번, 14번, 16번 풀어보세요. 13, 14, 16. 자, 그림 보세요, 저기. 자, 동심원은요, 아까 중심지로 갈수록 그냥요, 공장과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범죄, 빈곤, 질병은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자, 부채 들고 선형이죠, 그죠? 그럼 얘는 고소득층들을 강조했잖아요. 주택 지분율이 어떻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고용기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적극성 양호한 지역에 입주하려고 하죠. 그런가요? 자, 15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다핵심으로 갈게요. 158. 핵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이 도심만 아니라 신도시도 생기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6.25 사변 터지고 나서 서울에 백화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시청만 가야지만 중심지가 있었어요. 그럼 옛날에는 도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단핵. 이건 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도심이 오히려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그냥입니까? 신도시가 생깁니까? 1기, 3기, 4기 세종시도 생기잖아요. 그럼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다핵심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단핵이 아니라 다핵이고 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고 오래된 도시가 신도시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헤르스 울만이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암기하시냐? 얘네들은 핵이 여러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왜냐면 한 명씩밖에 주장 안 했어요. 그죠? 버젯은 몇 명이죠? 한 명. 호이트도요. 한 명. 헤르스 울만은요. 그래서 다핵심이에요. 그럼 헤르스 울만 나오면 단핵 찍으셔야 돼요. 다핵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합격하실 거예요. 도심만 있나요? 여러 핵이 있나요? 핵이 있죠. 그러니까 동종활동은 모여야 되고 이종활동은 흩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시면 의회 1945년에 해리수 울만이 있어요? 다핵심입니다. 하나의 핵이에요? 여러 개의 핵이에요. 그럼 도시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은 다핵의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옵니다. 1, 2, 3, 4. 1, 2, 3, 4 별표를 쳐보세요. 그래서 먼저 좀 수준이 낮은 거는 오른쪽에 가시면은, 우리가 그, 뭐, 3번 같은 경우는 도시활동 중에 교통이나 입지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하는 기능들이 있다. 그 특정 장소의 업종 지대 지분에 따라서 자, 우리가 가장 지대를 높게 지불한 놈들이 안쪽에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다 있게 된다는 건데 찍어드린다면 1번하고 2번이에요. 1번하고 2번에다가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자, 1번은 유사한 도시활동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같은 업종입니다. 동종이에요. 유사. 그래서 유사활동입니다. 동종. 자, 동종은 다른 업종이에요. 같은 업종이에요. 업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 같은 거는 흩어져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럼 집중이라는 단어가 있죠. 집이 모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적, 집중.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2번에 가시면은 서로 다른 도시활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이종활동이에요. 자, 이종활동은 같은 업종이에요. 다른 업종이에요. 다른 업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이 되는 우리가 주택과 공장은 서로 충돌하죠. 그럼 같이 있는 게 나아요? 서로 분산되는 게 나아요?
상호 분리가 분산이거든요. 분산한다 또는 입지적 비양립이라는 것은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같이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다시 갈게요. 유사활동 동종은 그냥요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은 뭉쳐 있어야 되고요. 서로 다른 도시활동이라는 거는 이건 그냥입니까? 다른 업종입니까? 그럼 이종활동은 그냥이 되어 분산되어 있어야 돼요. 입지적으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비양립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15번입니다. 다핵심은 다핵이 발생하는 유사활동 있죠? 유사활동은 같은 업종이죠? 분산되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럼 집적이나 집중 지향으로 가겠죠? 이질은 다른 업종이죠? 그럼 그냥입니까? 흩어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입지적 비양립이라는 것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뒤에는 맞고 앞에가 틀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론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보고, 159페이지 가시면은,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한번 쉴걸요? 다음 주 쉬고, 2월 달에 뵀죠? 다음 주 안 쉬나? 아니, 안 쉬구나, 안 쉬구나. 다음 주 안 쉰다. 다행이다. 그죠? 다음 주는 뵈어요. 뵈고, 그 입지론서부터 다음 주에 해달라고 하십시오. 프린트는 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